내가 문 덮고 캡장 박중필이다 이 씨발놈아. 빨리 뱉어. 캡장의 일상은 아이들의 돈을 뺏고 또 뺏고. 하나 이 씨발 새끼들이 싸가지 정말 존나 없네 이 씨발놈이. 뒤질래? 어? 야 일로 와봐. 밥해 보일 때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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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놈 뒤질 뻔했잖아 이 개 씨발놈아. 당구장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싸우고. 80년대의 일진, 아니 일진이라기보다는 양아치를 다룬 영화 품행제로 시작합니다. 문덕고 캡장 박준필, 그는 단군파의 1인자이며 2인자인 수동이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과 화려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이들의 돈을 뺏고, 신발이 필요하면 당연히 다른 아이 것을 신고, 담배가 땡기면 피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폼생폼사 인생이죠. 이런 캡장을 짝사랑하는 이가 있었으니 이웃 여학교 오공주파 나영, 이 나영이란 친구도 한 성격 하는군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잠시 도우던 중 중필이는 나영이가 다니고 있는 여학교의 킹카 미니를 처음 보게 됩니다. 한 학교의 캡장이라는 녀석이 몰래 그녀를 쳐다봅니다. 근데 미니도 중필이를 쳐다보네요. 그리고 다음날 역시 캡장답게 버스 뒷자리 상석을 지키는 중필. 근데 이 버스 안에 미니도 있습니다. 중필이는 또 미니를 힐끔힐끔 쳐다보죠. 중필이를 발견한 미니는 같은 기타 교습소 친구인 영만이에게, 쟤네들 알아? 우리 반 애들이네. 미니도 중필이에게 좀 끌리는 듯하네요. 쟤네? 저랑은 친해? 그리고 중필이는 미니의 정보를 얻기 위해 영만이에게 접근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친하게 지내자고 합니다. 하이나 새끼 어리버리하기는. 야, 너 앞으로 학교 다니는데 뭐 불편한 거 있으면 형한테 얘기하고, 너희들 이렇게 쉬고 싶으면 와서 편하게 쉬어. 그렇게 영만이를 챙기는 중필이 나이트 구경도 시켜주고 떡볶이도 사주며 은근슬쩍, 여자친구냐? 네? 뭐가요? 너 지난번에 형이 봤어 버스에서. 아니 그냥 별 얘기는 아니고 그냥 긴가민가 해가지고. 아, 민이요? 아, 걔는 그냥 친구예요. 교습소 같이 다니는. 내심 안심하는 중필이. 그리고 다음날 바로 기타 교습소로 찾아가 영만이를 만납니다. 어색하게 교습소를 둘러보고 가격을 확인한 다음 나가려는 순간, 이거는 정말 만약이다 너. 어? 오해하지 말어. 형이 여기 만약에 끊잖아? 그거 애들한테 말하면 정말 죽는다. 사실 캡장이 기타를 배운다고 소문나면 모양새가 빠질까 입단속까지 시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바로 기타 교습소 학생이 된 중필이. 그리고 이때 그리고 미니는 중필이에게, 너 나 알지? 난 너 처음 본다. 나 니네 미용실 자주 가는데. 아,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은 썸을 타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닮아가는 걸까요? 중필이는 미니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곳을 다가보고, 미니는 중필이처럼 행동합니다. 어색하지만 잘 어울리는군요. 또 데이트를 하고 있는 둘. 그런데 이때 2인자 수동이를 만난 중필이 바로 도망쳐버립니다. 다음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수동이 표정이 왜 이럴까요? 사실 캡장 중필이가 여자에 빠져있을 동안 상만이라는 학생이 전학을 옵니다. 그는 소문난 싸움꾼이었고, 그는 2인자인 수동이를 제외한 단군파까지 흡수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수동이를 보기 민망했던 중필이가 도망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나영이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필인가 뭔가가 네 깔다고 하면 그 새끼 이 근처에서 얼씬 걸리다가 나한테 걸리면 아주 갈아버린다고 전해라.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필이는 미니와 키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도서실 앞에서 미니를 기다리는 중필이. 근데 이때 나영이가 나타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미니 그녀 때문이냐?
야, 그러고도 네가 문 닫고 캡짱이냐? 캡짱이면 캡짱답게 굴어라 이 새끼야. 아유 씨, 기집애 하나 때문에 자존심 다 팔아먹고 기타 하나 튕기면서 정신 못 차리고 앉아있지? 병신, 꼴에 도서실은 똥 싸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짱 먹던 놈이 캡짱 자리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냥 족밥 되는 거야. 앞가림 똑바로 해라, 중필아. 문 놓고 캡짱 중필이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캡짱에서 물러날까요? 아니면 전학온 싸움꾼 상만이를 손봐주고 다시 진정한 캡짱으로 돌아갈까요? 영화 품행제로였습니다. 문덕고 캡짱 중필이 역을 맡은 유승범. 여러분은 유승범 배우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냥 양아치 역할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품행제로의 양아치 역할을 완벽 그 이상으로 소화한 유승범 씨는 이때 양아치 역할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강하게 인식되어 다음 영화인 아라한 장풍대작전에서는 살짝 양아치 경찰로 주먹이 운다에서는 소년원에 들어간 양아치. 여보세요? 어. 사생결단에서는 마약 중간 판매상 양아치. 아치와 시팍에서는 양아치 목소리 역할. 저 또 보자기 새끼들은 우리 하드 갖고 잔치하는 판에 씨. 집도 잃고 쫓기는 신세라니 씨. 아 쌍년 어?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이게. X같은 애. 그런 시발놈이. 부당거래에서는 양아치 검사. 이건 아니, 이건 아닌 거야. 나 이렇게 쌍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아이, 참. 어? 아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조용하게. 자, 자, 자. 우리 사이에 진짜 그러지 마. 나 섭섭해. 지금 돌아야 돼. 우리 김 기자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어?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에 누가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먹고 다니나? 어? 빨리 마시고 이거 가정으로 들어가서 충실해야지. 야, 야. 너 이 분위기가 아주 모시기 힘든 분이야. 어? 오늘 밤 아주 그냥 어이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두 번 해드려. 어? 자자자. 아이고 좋다. 오늘 밤 화이팅. 그리고 수상한 고객들에서는 양아치 보험사로.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소년 같아. 형 여긴 사회야. 굉장히 치열해. 여기는 아주 경쟁 구도야. 이거 더 준다고 하면은 바로 가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한 대 쭉 빨고 내려와. 양아치 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껄렁거리는 양아치 연기는 유승범 배우가 일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한 영화에서 특히 그런 것이지 다른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영화 출연 배우로는 당시 유명했던 유승범, 임은겸, 공효진, 봉태규 씨가 나왔고 그때 당시 유명하지 않았던 박효주, 정우 배우도 출연합니다. 그리고 까메오로 DJ DOC의 이한을 씨가 영화 마지막에 잠시 출연합니다. 80년대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열기로 가득하던 시기였기에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80년대 시대상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많은데 특히 택시 운전사나 1987 같은 영화는 그때의 상황을 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80년대의 분위기가 꼭 다 무겁다는 것은 아닙니다. 품행제로나 써니와 같이 80년대의 향수를 자아내는 영화도 있으니 말이죠. 품행제로는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교복 자율화와 당시의 고등학생들의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영화는 80년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그렇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당구장에 갈 수 있지만 80년대 당시는 당구장을 가면 선생님에게 혼이 났고 또한 선생님의 체벌은 당연시 되었었죠. 이걸 증명하듯 영화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바람을 보아도 항상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영화 주인공들이 소위 말하면 양아치나 일진들이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이상 80년대 향수를 자아내는 영화 품행조로였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화 원작을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원작 영화 감상을 통해 영화에 더 깊이 있는 내용 이해와 그 영화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